지은이가 지갑을 안 하다니면. 에? 지갑병에 걸렸네. 맨날 하던데. 아니야, 원래 안 했어. 근데 최근에 좀 한 것 같아. 어우, 봅시다. 필기한 다음에 유머의 속성이 뭔지를 좀 파악해줘. 일단 저 HUMOR은 유머야, 유머. 우리가 유머러스다는 그거란 말이야. 근데 humor depends upon perception appropriate in congruities. Congruities 는 어렵지. 이게 뭐냐면 하모니에 관한 반대말. 인하모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조화. 뭐야? 그러네. 일단 유머라고 하는 것은 이거다. 즉 perception of appropriate relationship between categories that would otherly be regarded as incongruous. 저 말은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그렇게 또 어려운 말도 아니야. 이게 한번 해보자. 선현아, 저게 무슨 얘기냐? 네? 선현이, 이거 무슨 얘기야? 잠깐만. 예. 무슨 얘기야? 유머라고 하는 건 뭐야? 부조화되. 하여튼간에 고지고 들어서 그냥 고지고 들어. Humorous 것은 depend upon perception appropriate in congruities. 볼게. 유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적절한 부조화에 관한 개념을 의지한대. 그치? 한마디로 보면은 그게 맞아. 그 말이 맞아. 유머의 특성은 뭐다? 좋아야 부조화야? 아, 부조화가 뭔지 알지? 이게 안 어울린다 소리야. 뭔가 안 어울린다는 거야. That is it. The perception appropriate relationship between categories. 딱 보이죠? 일단 딱 보니까 뻔한 것 같아요. 즉 그것은 뭐냐면, 그 유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뭐다? 어떤 범주야? 범주 알지? 범주라는 게 뭔지 알지? 어떤 기준인데 would otherly be regarded as incongruous. 뭔가 좀 적절하지가 않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관한 범주에 어떤 적절한 관계의 perception? 어떤 개념이란 거야. 쉽게 보자면 뭐 그거 같아. 뭔가 좀 유머라고 하는 것은 되게 좀 적절하지 못한 적절함? 이런 거란 거지. 뭐 말장난이긴 한데. 그러니까 부적절함 속에 뭔가 적절함? 이런 거지. 근데 뭐 간단하게 유머 하나 하자면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강동원 있고 송중기 있고 박보검 있어. 여기에 유태종 딱 있단 말이야. 굉장히 적절해 보이잖아. 강동원 있고 송중기 있고 박보검 있고 내가 탁 있단 말이야. 이렇게 네 명의 사진을 딱 뜬다고 생각해보자. 남자라는 공통점이 있네. 어때? 되게 적절하지. 되게 엄청 적절하잖아. 생각만 해도 박보검 옆자리 내가 탁해줘. 이렇게 박보검 어깨 탁 대고 이렇게. 되게 적절하지. 엄청 적절하잖아 이거. 송중이랑 얼굴 비슷하니까. 되게 엿들하잖아. 이런 게 유머란 거지. 그치. 별거 없지. 봐. 브레이크 example. 어떤 간단한 예시인데, 간단한 예시가 뭐냐면, should suffice. 아까 suffice 나왔었는데, 이거? 아, 어제 나왔었구나. 어저께 들었어. suffice라고 하는 게 be enough야. 별거 없는 단어. 그러니까, 간단한 예시가 이거면 충분하대. 그치? illustrate the notion이야. 그런 개념은 illustrate 뭐 하는데? 보여주는 데 그냥 적절하다는 거야. 그치? 오케이? 근데, a man goes to see a psychologist, 뭐지? 어떤 사람이 뭐 하는데? goes to see, 뭐 하는데? 심리학자로 보러 가는데, 또 정신병으로 가러 가는 거야. 그냥 심리학자로 보러 가는데, the doctor, 보이지? 그 doctor가 ask him, 뭐였어? 의사가 그한테 말한대. 이 말 잡아봐. A man goes to see a psychologist. 뭐라고 하냐면 what seem to be problems. 이거 저 누구의 대화야? 의사겠지. 문제가 뭐예요? 됐어? 정신과에 온 거야. 근데 환자가 뭐냐면 의사가 얘기했어. 문제가 뭐예요? 그러면 the patient say, 그지? 환자가 말하는 게 뭐냐면 doctor, no one believes anything I said. 간단하지. 명사 뒤에 뭐 하나? 조동사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뭐 하지 않는데? 믿지 않는데.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아무도 안 믿는 거야. 그렇지? 오케이? 근데 더 닥터 리플라이스. 그래서 그 의사가 응답한대.
You are killing. 뜻이 뭐였지 이거? 농담하지 말라고 하잖아. 아 농담하지 말라고. 얘는 이겼어. 근데 이마 You are killing의 말에 그런 적절성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래. 그치? 근데 이거를 이게 적절한 말인지를 잘 봐줘. 일단 이거 같이 해석해보고 To understand the joke. 보이지? 이러한 조크를 뭐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 어떤 사람은 must a friend 보여? 반드시 뭐 해야 된대? a friend? understand야 이거 이해된대. 뭐라면 appropriate and in quantities the doctor's response. 어이구야 오셨습니까? 왜냐면 지가 잘한다. 뭐를? 적절성도 이해되는 거고 그 다음에 봐봐 그 닥터의 반응에 관한 뭐였어? 부적절함도 이해된대. 오케이? 그러면 봐봐 유아 키딩의 말의 적절성이란 무엇인가 이거 좀 해석해가지고 박스 한번 넣어봐. 시간 줄게. 그 말이 적절했는가 적절하지 않은가 한번 봐봐. The first you are kidding is expression surprise. Appropriately register doctor's skepticism that situation could be as severe as patient described. 아, 말도 안 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의사다. 그치? 이 말의 뜻은 보니까, 당연히 그러한 적절성도, 그 다음 뭐였어? 그 닥터에 관한 어떤 반응의 부적절성도 두 가지를 다 이해해야지만 그게 조금 어렵게 되는 거야. 근데 그 말을 조금 더 어렵게 풀어놨어. 지금 몇 시 갔겠어? 잘 나갔어. 이해. 자면 좋은 거지. 지현아 이거 적절해 부조화야 좋아요? 아 빨리 읽어봐. 적절하면 부조화, 부적절하면 적절하지. 그냥 적절하지, 그치? 됐어? 뭐 이렇게 사진 찍으면 아 눈낮이 다르구나. 그러네. 이 난쟁이들 이것들. 키도 짝당만 해가지고. 고. 보시다 일단 The first you are kidding이야, 그치? 아, 농담하지 말라는 말이야. 이 말은 is an expression a surprise 보이지? 놀람에 관한 어떤 표현은 맞대. 이거는 놀람에 관한 표현이니까 이건 적절성이지. 그렇지? 아, 뭐, 말도 안 된다. 이거 봐서 놀람 표현 맞는 것 같아. 근데 또한 적절하기도 register 뭐야? register 뭐였지? 뭐는 안 되지. register 레코드잖아. keep이잖아. 그렇지? 뭐 기억되는데 닥터의 skepticism이라는 게 뭐였어? 의심, 회의 이런 거지, 그치? 의심인데 어떤 거냐면 그 상황이 could be as severe as patient described. 환자가 얘기하는 것만큼 되게 뭐 할 수 있다? severe? 심각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건 아니면 you are kidding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의사가 이제 놀란 거지, 환자의 말 듣고. 환자의 고민이 뭐였지? 제 말을 아무도 안 믿어. 개소리였잖아, 그치? 말도 안 되는데. 그래서 다시 놀라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뭐였어? 그 상황이 환자가 얘기하는 거 그만큼 좀 심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전제하는 거잖아. 그치? 오케이? 그런 말이었어. 이거 키링의 말은 적절했는가? 그럼 당연히 적절한 거지. 뻔한 거였어. 그러니까 반응의 적절성과 부조화의 두 가지 측면의 의미가 뭐 당연한 거지. 그치? 벌써 근데 이게 이 말 딱 눈치 있는 사람 느꼈을 거야. 뭘 했어? 의사한테 환자가 의사님 제 말을 아무도 안 믿어요. 제가 말한 말을 그 누구도 믿지 않아요. 근데 의사가 그 말을 듣고 믿었을까? 안 믿어. 의사조차 안 믿었지. 그치? 그럼 이거 관계는 일단 유아키링이야. 오케이? 약간 그런 거에 이걸 따진다는 거지. 밑에 거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그럼 you are kidding이라는 말에 또 다른 성향이 있어. 이 말이 또 던지는 아니 골고기 있어서 지워야 돼. 또 다른 성향의 말이 또 뭔지를 좀 파악해봐.
이제 you are kidding이라는 말을 던졌으면은 그 말에 일단 것은 또 뭔가 또 이러는 게 있는 거야. 그렇구나. 됐지? 가봐야 되겠어? 가보자. 이제 어떤 관광에서는 It may even be required. 이것이 뭐한데? 고려될 수 있대. 이 말 자체가 You are kidding이란 말이 Reflexive expression reassurance. 이게 뭐냐? 재확인이라는 단어야. 그러니까 재확인이라는 단어에 뭔가 좀 반영할 수 있는 어떤 expression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거지. 말도 안 된다.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You are kidding이라고 말하면서 진짜 맞냐고 물은 거잖아. 재확인 말이고. 그 다음에 at the same time 동시에 You are kidding이란 말은 registers 니? Physicians disbelief in the patient's report. 보이지? 그 환자의 보고에 관한 뭐였어? 그 의사의 불신까지도 보여주는 거지. 그치? 그러면서 seem to affirm the very precision이야. The very라고 하는 건 여기서 매우 아니었지. 그치, 뭐였지? 바로 그, 그치. 그리고 proposition 뭐였어? 무슨 제? 전제란 말이야. 그 전제. 그러니까 그 전제를 확인하려고 그러지. 어떻게 하냐면 physician seem to be denying. 그치? 그 의사님이 뭔가 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것들을 뭐 일단 전제를 뭔데 확인한다는 거지. No one believes anything the patient say. 보이지? 환자가 말하는 어떤 것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그치? 당연히 그치. 다시 말해서. The doctor's denial, 보이지? Okay? Denials. 뭐였어? 닥터의 뭐였지? 거부잖아. 근데 그 거부란 말이 뭐였어? 본문 찾아봐. 중요해. 저거요. 그 뭐냐고. 저거. 닥터의 거부란 말이 뭐였어? You are kidding. You are kidding이야, 이게. 한마디로. 지금 이게 영어의 수정이잖아. You are kidding 말씀하면서 마지막에 닥터에 관한 부정인이 뭐니까 말도 안 돼라고 하는 말했지. 이거를, 그치. 이걸 딱 눈치 쓰면 정도 맞추는 거고. 못 맞추는 거고. 아? 그니까, you are kidding이란 말은 incongruous 보이지? 뭐다? 부적절하다, 부조화하다. 그치? 뭐뭐라는 점에서, 오케이? 당연히 뭐였어? because였으니까. 그럼 뭐라는 점에서 일단? 뭐라면서였어? 1번, 편하게 확인해줘. 우리말로 봐야 돼. 우리말로 알아야 돼. 일단, 자소문이자. 좀 어렵지. 어려운데, 괜찮아. 일단은 뭐였어? 유머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일단, 부조화 속에 적절합니다. 그치? 오케이? 근데, you are kidding이라는 말이 뭐였어, 일단? 재확인. 재확인의 신호수이고, 그 다음에, 심지어 누구조차? 의사조차도 뭐지, 일단? 그 사람의 말을 뭐 하는 거, 일단? 안 믿는다는 수단인 거잖아. 그치?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에 봤을 때, 그 의사가 부정하는 수단을 쓰는 거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그 you are kidding이라는 말은, 이러한 상황에서의 뭐다? 부조화다. 오케이? 이러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지? 3번. Patient himself discloses his belief in his problems. 어떤 상황이었어? 환자가, 그 자신이 뭐를 그의 어디 안에서 그의 문제 안에서 그의 뭐였어? 불신을 디스클로즈 보였다? 나타내는 거였지. 그치? 오케이? 맞아요. 좀만 더 읽어볼까? 선생님 몇 번이야? 몰라요. 그거? 아 그렇구나. 아 그럼 틀렸더라고요. 아? 좀만 더 확인해보자. Even the physicians believe. 누구였어? 의사. 이거 확인해봐. 2 가로 열고. 여기까지 확인해가지고 문제 한번 다시 한번 풀어봐. 시간 줄게. 잘 풀어봐. 알았지? 3번 아니에요? 아니야, 풀어봐. 여기까지 다 풀어봐.
문제 풀었나? 알겠어. 정답은 공개합니다. 5번. 아, 봤어? 5번이에요? 아. 안 봤지? 잘 봐봐. 이거 해보자. 처음에 5번이거든요. 보고. 그니까, 이 상황까지 마저 해보자. 입은 physicians 누구였지? 의사. 의사였죠. 의사였으니까 어떤 거냐면, 투동사를 올게. 어디까지? 저기 help. 응, help야. 왜냐면, 그 도움을 뭐지? 환자가 도움을 턴스 뭐였을 땐 될 만한 그런 의사까지도 seem to doubt 뭐 한다? 의심하게 되는 거야. 뭐였어? 그 환자에 관한 무슨 성? 진실성, 그치? From the first moment their encounter 그들이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의심하게 된다는 거지. 즉, 그 뭐였어? 의사의 말은 의사의 유아키닝이란 말은 뭐였어? 일단 원래는 누가 병원에 있는 환자가 의사가 환자의 말을 뭐 해야 돼? 들어줘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 한다는 점에서? 의심. 응, 의심한다는 점에서 뭐 하면 일단 적절하지 못하다는 거지. 이게 봐봐, 1번 No one but the doctors take the matter seriously. 이건 뭐였어? No one but 그 아무도 아니라 누구만이? 닥터만이 거기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아니었지. 그 다음에 2번 닥터 뭐였어? 그 닥터가 try to elaborate가 뭐였어? elaborate가 경감시키다야 내리다. 그럼 뭐였다? 그 환자의 걱정거리를 어쨌든 간에 줄여주는 거야? 아니었지. 우리 부정했잖아. 그리고 patient가 그 환자가 환자 그 자신이 뭐를 그의 불신이야. 그의 불신이야 다른 사람들의 불신이야. 다른 사람이 불신했잖아. 내 말을 아무도 안 믿어준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가 아니라, 지 이게 알겠어요. 그 다음에, it has nothing to with you. 되게 중요한 수거지. 일단 뭐였어? has nothing to with. 뭐뭐와? 관련. 연관이 없다. 오케이? 이거 봐봐. 그럼 이것은 뭐였어? 그 남자의 AOB. 그 남자의 현대의 마음의 상태와 연관이 없다. 전혀 논지를 탈이지. 5번인데 봐. It confirms the very problems about which patients complain. 보여? 즉, 그 환자의 불평불만에 관한 바로 그 문제를 It confirms 뭐 하는 거야? 확인한다는 점에서 뭔가 좀 말이 안 맞는다는 거지. 그치? 원래 확인해야 되는 건데 오히려 그게 안 맞는다는 거지. 정답은 몇 번? 정답은 5번이고 주제는 유머라고 하는 건 뭐다? 조화 속의 부조화. 정신하나? 저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안 좋았어? 네. 응, 저거 하나.